제가 그 작가님 영상을 보거나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도 작가님 되게 품격 있게 말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품격 있게 말하는 방법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품격 있게 말한다는 것은 뭐 워낙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아까 뭐 질문도 한다든가 뭐 결전 토종으로 해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 그게 품격 있게 말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품격을 해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삼독으로 또 만들어요. 삼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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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독점하지 마라. 독점. 예. 독점하지 마라. 말을 갖다가 혼자서 주절주절 계속 떠들면은 품격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선. 독선. 고집 부리지 마라. 무슨 누가 얘기하면 특히 정치적인 얘기할 때 맞아요. 우리나라 이거 정말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할때 상대방이 나는 A라는 당을 좋아해 하면은 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야, 너 정말 말도 안 되는 걔네들을 왜 좋아하냐? 그 말도 안 되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뭐 국민 통합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선 이 말에서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할 때 고집 피우면서 에이, 말도 안 되고 말이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의견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또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은 없는지를 생각해야지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독설. 독설. 예, 말을 해도요. 꼭 상대방이 아주 그냥 가슴을 호비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너 그랬으니까 이혼했지. 요 따위 소리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혼이 뭐 어때서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을 어떻게 해서 상대방의 가장 아픈 데를 콕 누를까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그런 사람은 품격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삼독, 독점하지 마시고, 독선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독설하지 마시라는 것. 요세 가지만 마음속에 담아놓고 대화를 나누시면 품격 있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런 대화술을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설은 제가 사실 저도 약간 독설을 좀 하는 편이라서 조금 이거 독설을 좀안할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화술보다 심술이라 그래요. 네. 화술을 갖다가 아주 무슨 요란한 화술을 구사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마음을 다스리는 심술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심술. 예, 마음의 심보가 더 중요해요. 이 대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보의 표현이에요. 심보가 못된 사람은 못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얘기할 때막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할 때 속으로 지 자랑하고 자빠졌네. 요 생각을 하니까 고개 콕 찍는 나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왜 이혼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심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화술보다 심술을 우선 마음보를 좋게 가져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드러나는 게 말이군요, 결국에.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실수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실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요? 아,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강의하잖아요. 강의하면은 120분 정도를 혼자 떠들다 보면 네, 그쵸. 실수가 안 나올 수가 그쵸. 없어요. 나올 예, 수밖에 뭐 없죠. 얘기하다 말이죠. 그리고 청중이 100명이 모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아, 있습니다. 맞아요. 예. 별의별 사람이 그쵸. 다 있어요. 그리고 100명 중에 99%가 아, 명강이었다 해도 한 사람이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막 얘기하는데 청중 중에 여성 어떤 청중이 뭐 질문했어요.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답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세요? 이거 성희롱이 될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 99명이 그냥 그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쁘세요? 할때 그냥 꽉 웃고 박수치고 맞아요. 너무 이뻐요. 막 했는데 한 사람이 그쵸, 수료소감에다가 예. 강사가 성희롱을 했다 하면 성희롱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오늘 말한 것 중에 무엇이 잘못된 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남는 껄쩍지근한 얘기가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미리 사과를 해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말하다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 사과를 할때 진심으로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래, 잘못했어. 이거는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할 거로. 두 번째는 쿨하고 화끈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뭐, 사실은 말이야. 내 입장도 말이지.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화끈하게 사과하라는 거. 절대 변명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지 그냥 무조건 아 그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뭐뭐뭐뭐선 내가 그게 잘못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뭐 이런 얘기 구질구질한 단서를 붙이지 말고 화끈하게 사과하라는 거. 그러면은 예,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 네. 말 실수라는 게 참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침묵의 화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침묵의 화술을. 이 침묵도 화법이에요. 아, 침묵도 말이다. 침묵도 분명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침묵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상대방이 이제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 네. 예, 이때는 그거 거기다 대고서는 야, 그건 말이 아닌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네. 옛날에 마을의 원님이 네. 지나가는데 두 네. 사람이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왜 싸우냐 했더니 한 사람이 말이죠. 네. 그 저 원님, 아니, 이 나쁜 놈 좀 보십시오. 왜 그러냐. 4 곱하기 7이, 4, 7이 28인데 자꾸만 27이라고 우깁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원님이 4, 7이 28이라고 한 사람, 정답을 말한 사람을 저 녀석을 곤장을 때려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아니 4, 7이 28이 맞는데 왜 내가 맞아야 됩니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놈하고 싸우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아오. 침묵을. 그럼 싸우진 않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험담이 나올 때. 네네네. 예. 누군가가 이 험담이 나오고 네. 할 때는 참말 네. 차라리 에, 침묵을 그냥 해버리는 것이 이제 거기다 대고 참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야 누구 말이야 자식 나쁘더라 말이야 하는데 맞아 하고 맞장구 쳐놓으면 네. 이게 나중에요. 똑같이 저 험담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나중엔 뭐라냐. 야, 걔도 말이지. 너 험담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험담이 나올 때는 네.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그냥 허허 웃기만 하고 말아야지. 거기다 대고서는 뭐 더 가담한다던가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침묵의 지혜를 잘 활용해야 돼요. 입장이 곤란하거나 또는 말 같지도 않은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할 때는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것이 훨씬 훌륭한 대화법이 된다는 거죠. 그 책에서도 이제 험담을 따로 이제 빼가지고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일단 험담을 이제 꼭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험담을 만약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험담이라고 하는 게 남을 비난하는 게 이게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네. 책에다가 이 책에 네. 네. 험담하지 마세요 썼는데 네. 사실은 저도 험담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둘이 믿거니 하는 사람하고 둘이 있을 때 제 3자를 씹는 거 네.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든요. 특히 상사를 씹는 거 기분 좋잖아요. 그러나 그 험담이라고 하는 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옛날에 예, 가평을 지나가는데 그 가평의 막국수, 빈대떡 막국수를 저 파는 아주 허름한 집에 너무 멋있는 파란 카드가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느냐? 지금 비가 안 와서 난리인데 제발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 빈대떡을 공짜로 제공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참 저 쉽게 얘기하면 기특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라도에서 강의할 때 그걸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너무 선량한 것 같다. 제가 가평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빈대떡 집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이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만약 험담에서는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 그 청중 중에 그 빈대떡 집에 고모가 살고 계시더라고요. 전라도에. 누가 경기도 가평 얘기를 하는데 전라도에 그 청중 중에 고모님이 계실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그 집이 내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네. 아 절대 험담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그때 거기다 대고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쵸, 그쵸. 험담을 딱 했으면은 그야말로 명예훼손에 딱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험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아야 되는데 네. 험담을 안 할 수 없는 입장과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예, 험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첫째가 뭐냐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네. 분위기 파악. 먼저 뭐냐? 네. A라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데 네. 이 친구 중에 지금 그 A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첫째가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네. 앞장은 서지 말아야 돼요.
아, 앞장서서 뭐 먼저 막 말하잖아요. 먼저 말이죠. 누가 그 녀석 나쁜데 말이야. 야, 그것뿐만 아니고 또 있어 하고 아. 이게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앞장은 서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비판해야 돼요. 걔가 그 말한 그거 정말 안 좋아 이래지. 네. 그 인간이 원래 나빠. 이게 사람을 모욕하면 안 돼요. 아. 왜냐면 나중에 이 말이 그리로 들어가더라도 네.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그 말이 정말 나빴다. 그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변명할 여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 넷째는 도끼를 품고 말하지 말라는 거. 그냥 톤 다운해가지고 톤 다운해서 점잖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한 발 빼기 전략을 쓰라는 거. 한 발 빼기 전략이 뭐냐.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나갔잖아요. 네. 아니야, 사실 그 친구도 좋은 점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한 발을 빼놔야 돼요. 그래야지 험담만 한 게 아니라 뭔가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 놔라. 그런데 네. 이 전략을 쓰기 전에 네. 그렇게 통박 굴리기 전에 네. 예, 험담은 하지 마세요. 험담은 반드시 예, 당사자에게 들어가고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험담 참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참 있어가지고 사실 네. 참 험담은 내가 안 해도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사실은 동조하게 되거든요. 부담스럽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험담은 우리가 네. 서로 간에 하지 않도록 네. 예, 물론 뭐 단 둘이 있을 때 험담하는 것만큼 통쾌한 게 사실 없어요. 그러나 예, 상대방에게 들어갈 뿐 아니라 네. 어느 순간에 내가 A라는 사람한테 험담했잖아요. 네. 근데 어디 가다가 이제 어느 날 A를 만나면 네. 괜히 게름직해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벌써 그게 표정에 나타납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상대방이요, 그걸 묘하게 알아차립니다. 내가 아무리 뭐 좋은 머리로 그걸 커버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NQ가 알아냅니다. NQ가 제가 만든 말이에요. NQ, 눈치지수. 눈치지수. 그러니까 네. 상대방의 눈치가, 네. 얘가 지난번하고 좀 묘하게 좀 나를 좀 얘기하는 게 좀 꺼리껴진다. 이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절대 험담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뭐 저 만났을 때 말씀하셨지만 네. 아,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들과 많이 어울려야 된다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참 어려워요. 뭐 예. 젊은 세대도 어렵지만 예.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세대들과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네. 소통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예. 젊은 사람하고 이제 원활하게 소통이 되려면은 몇 가지 마음속에 네. 이렇게 집어넣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가 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젊은 후배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더니 네. 지난번에는 젊은 후배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나이가 들면은 지갑은 열고 예, 입은 닫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 나이 든 사람들의 하나의 전 행동 규범처럼 돼 있는데 네네. 제가 일부러 말을 적게 해봤어요. 네네. 말을 적게 했더니 자꾸만 뭐라냐면 어디 편찮으세요? 아, 더 불편하죠. 네. 아니, 어디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네네. 아니요, 우울하지 않은 나 지금 열심히 잘 듣고 있어. 네. 아니에요, 그전하고 다른데요. 어디 편찮으세요? 자꾸만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 말을 적절히 해야 되겠구나.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으면은 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노인들로 돼요. 네, 그러니까 말을 적절히 해야 되니까 첫째는 젊은 사람하고 말할 때 예, 조급하게 말 허리를 끊지 말라는 거. 아까 제 아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제발 좀 말 허리를 끊지 마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라는 거. 끝까지 들으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 허리를 끊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잘 들어줘야 돼요. 진짜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 진짜로 잘 듣는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서 알았어. 나이 들면은 입은 닫으라고 하니까 그냥 입만 닫고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진짜로 그 젊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제안하라는 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제안하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나 전달법으로 얘기하는 거. I 메시지. 아주 유명하죠? I 메시지. 그러니까 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내 생각으로는 이런 내 생각만 얘기하라는 거.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말고 네. 내 생각만 말하라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꼰대식 말투를 버리라는 거. 꼰대식 말투가 뭐냐면요. 꼭 이렇게 쫙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그거 왜, 또 그러고 말꼬리를 길게 늘리잖아요. 그건 말이지,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잠깐만.
저도 그걸 굉장히 조심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꼰대식 말투를 버리라는 거. 그래서 네.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어르신은 말 상대가 되어도 남겠다는 느낌을 주도록 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책 제목에도 이제 50이 들어간 게 네. 이제 꼰대의 기준이 네. 되는 나이 이렇게 예. 보셨잖아요. 네. 이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은 기억해야 될 여섯 가지가 있으시다고. 예. 네. 이 책에 제가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은 꼭 기억해야 될 6계명을 그것도 역시 또 계속 이 관찰을 해가지고 네. 만들어낸 게 참갑이나 주소. 참갑이 달라 이겁니다. 참갑이나 주소 이거를 네.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 첫째 네. 참견하지 말 것. 참견하지 마라. 네. 아. 참견하는 것 정말 제일 싫어하잖아요. 자꾸만 뭐 그건 말이 그런 게 아니고 말이야 뭐 나 자기 일도 아닌데 예, 자꾸만 참견하게 되니까 싫어하죠. 그다음에 참가 가는 참견하게 되니까 가르치려고 하죠. 예, 훈수 두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참가 비 비는 뭐냐 비난하지 마라. 자꾸만 이게 가르치면서 이게 가르치는 게 그래요. 정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좋은 가르침을 주면은 꼰대라고 안 하죠. 근데 꼭 그 가르치는 게 상대방을 쪼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꾸만 비난하려고 하니까 네. 참가 비 나는 뭐냐 나 때는 말이야. 아, 네. 나 때는 그렇게 네. 그 캐캐 먹은 나 때는 말이야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 나 때는 말이야 참가 비나 주 주절주절 말을 길게 하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소는 뭐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지 말라는 거. 그래서 참갑이나 주소 요거 마음속에다 담고 말씀을 나누면은 네. 예, 젊은 사람들이 참 괜찮은 어르신이다. 저 정도 되면 꼰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꼰대라고 하는 말에 너무 이렇게 예, 거부반응을 갖지 마세요. 그냥 요새는 30살 돼도 꼰대 소리 듣잖아요. 아니, 젊은 꼰대라고 하죠. 예, 요즘에 어느 회사에 가서 강의했는데 사장님이 35살이에요. 아 진짜요? 네, 사장님이 35살인데 네. 또 얼굴이 동안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20대 후반밖에 안 되고요. 거기다 등치도 작아요. 네네. 작으니까 어린애 같더라고요. 막말로. 그런데 강의 끝난 다음에 이러더라고요. 아 요새는요 회사 운영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요? 뭔 말만 하면 아이 꼰대예요 꼰대예요 이런다는 거죠. 35살만 돼도. 그러니까 요새는 뭐 꼰대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그냥 상투어예요. 그냥 나보다 선배면은 아이 꼰대 이렇게 돼서 꼰대 프레임에 갇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꼰대라고 하는 말에 너무 거부 반응을 나타낼 게 아니라 네. 중요한 좋은 선배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좋은 어르신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조금만 다듬으면 그다음에 뭐 꼰대 이러면 그냥 허허 웃어 넘길 수 있죠. 그래 나 맞다 꼰대다.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가님은 네. 이 언어를 전공하셨나요? 아니요. 아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법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된 거예요? 아 그건 뭐냐면은 네. 제가 이제 연수원에 근무하면서 네. 제일 먼저 썼던 책이 네. 강의는 어떻게 할까를 썼어요. 오, 그러니까 네. 연수원에 근무하면서 네. 거기 있는 강사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했죠. 네, 네. 관찰해가지고 네. 강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네.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농협에 있었으니까 금융 창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객하고를 이제 상대할 때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래서 대화법에 관한 책을 쓰고 그래서 제가 이 화술에 관한 책을 10권 썼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 그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뭐 때로는 말이죠. 그 스피치를 한다 하면은 네네. 또 이렇게 누가 이게 연설을 하면은 네. 흉내도 내봐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해가면서 네. 이렇게 흉내도 내보고 네. 또 이승만 대통령 흉내를 내면서 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네. 뭐 이렇게도 해보고 네. 자꾸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면서 아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 가족들하고 얘기할 네. 때도 누가 아버지 저 말허리 끊지 마세요 하면은 이 젊은 녀석이 말이야 이 자식 녀석이 말이야 어디다 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아 그런 거구나 요걸 갖다 또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작가님 이제 사장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딱 떠오른 이미지가 되게 추진력 있고 네.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생각이 그때 강하고 네. 약간 좀 그 이제 직장생활 오래 하시면서 그 권위 네. 이런 게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작가님과 뭐 짧게 인터뷰를 해봤을 때는 네. 되게 유머러스 하시고 네. 되게 부드럽거든요. 네. 이게 원래 이게 성격이신가요? 바뀌신 건가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네. 예, 직장 생활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요. 네. 저 리더로서 권위가 안 서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리가 네. 사람을 만든다고 네. 어느 자리에 가면 네. 거기서는 또 거기에 걸맞는 처신을 하도록 나름대로의
수칙을 만들죠. 여기서는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는데 제가 점잖게 강의해봐요. 네. 부르지도 않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네. 강의할 때는요. 네. 제가 셔플댄스도 배웠고. 네. 네. 그리고 옛날에 싸이의 말춤이 유명할 네, 때는 네. 제 돈 들여가지고 싸이의 말춤도 배워가지고 실제로 강의할 때 쳤어요. 요전에 그 유튜브에다가 네. 그렇게 막 춤도 추고 했더니 어떤 분이 네. 좀 자는 분인 줄 알았더니 예, 안 좋다는 식으로 약간 좀 안 좋게 쓰셨어요. 아, 근데 제 속으로 네. 절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구나. 왜냐면은 지금 제가 유튜브 하는데 점잖게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해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관입니다 이제부터 하면은 그래서 안 되죠. 그냥 나가십니다. 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네. 그 뭐 별거 다 해요. 뭐 저 네. 요즘 유명한 그 저거 있잖아요. 저 네. 에버랜드 네. 에버랜드에서 하는 소울리스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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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리스자 예. 보면은 예. 그저 그 아마존 네, 네, 네. 익스프레스 네. 제가 그걸 보고는 이 책 선전을 저 혼자서 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 보면요 아마아 존조로 존존존 하잖아요. 네, 네, 그걸 네. 보고는 아 존조로 존존존이나 네. 존이나 네. 그래가지고 아주 존조로 존존존 채채리 채채채 해가지고 찍었어요. 아 저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아, 별거 다 합니다. 네. 아, 그 이제 작가님 책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지식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또 실천하고 사실 또 이제 별개잖아요. 예, 예. 우리가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얼마나 좀 뭔가 훈련 연습을 하면은 예. 뭐 작가님처럼 좀 말을 좀 부드럽고 예. 품격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훈련받는 것이 한두 해 훈련받아서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수많은 화술책이 있잖아요. 네네. 화술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학원을 다니고 뭐 해서 말버릇을 고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걸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원에 이 책을 쓸 때는 그래요. 책을 쓸 때는 훈련받으면 된다 이렇게 씁니다. 네네. 저도. 네네. 그쵸. 근데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화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타고납니다. 그런데 네. 타고난 화술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말을 잘잘잘잘 유창하게 하는 화술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품격 있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참 사람이 괜찮구나 이런 아. 이미지를 주는 말은 이거는 조금만 훈련하면 되는 거죠. 훈련보다도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말허리를 자르지 않는다던가 또는 칭찬한다던가 잘 들어준다던가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또 질문으로 말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얼마든지 말을 상대방이 볼 때 잘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말을 천천히만 해도 상대방이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방송이니까 말을 빨리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말을 천천히 네. 천천히 아 그렇군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은 목소리가 다운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소리도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잘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말을 막 빨리빨리 하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지가 혼자서 말을 주절주절 많이 하는 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되지 말을 천천히만 해도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잘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말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네. 예, 이왕이면 광고하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진짜로 제 책이라서가 아니라 네. 모든 정성을 아주 듬뿍 집어넣은 그런 책이라는 것을 네.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관일 채널을 비롯해서 또 오늘 여기 이 유튜브 채널 예, 우리가 이렇게 애써가면서 뭔가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건승하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